자, 현대차의 기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부분이 일부 개선이 됐어요. 일부. 뭐 현대차의 수급을 뭐 월등히 개선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오늘 기준에 뭐 우리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11시 기준이면 대략 한35% 정도 그러니까 100만 주 기준을 잡아놨어요. 100만 주면 1,600억이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요.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1,600억이면 뭐 10위, 뭐 5위까지도 놓여질 수 있는. 그만큼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많이 줄어 있는데 100만 주의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35만 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역산을 한다면은 요 정도 수준에서 고점 돌파를 조금씩 더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마감 때까지 70만 주대 거래가 실릴 수 있다. 70만 주대면은 이제 1월 2일 날 100만 주대 실리고 그 다음 날 70만 주대 이 정도 거래는 실릴 수 있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의 그 현대차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일부 수반되면서 앞전 고점을 넘긴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따라 붙는다. 오늘 16만 6천 원의 시초가예요. 그러니까 저가 찍고 이제 돌릴 때 편입을 했어도 되는데 뭐 거래가 뭐 월등히 터져야 되겠죠. 거래가 제한적인데 뭐 따라 붙는다 뭐 한다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상황. 그 대형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하나솔루션처럼 5주 거래가 안 터지면 원래는 이제 하나솔루션도 뭐 1,000만 주씩도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7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 20%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뭐 실적에 대한 해석 긍정적으로 나오고 태양광 쪽에서 뭐 엄청난 흑자 전환이 되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거래가 980만 주, 1,000만 주씩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주 수준에서 70%면 700만 주를 기준 잡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추세 매매의 기준 5MA, 20MA를 넘기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쭉 올라가던 흐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원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변동을 못 줬죠. 최근에 들어서는 원체 또 바닥으로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흐름이다 보니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 거래가 다소 예전 대비해서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쭉 뻗어 올라왔는데, 예전 대비 제한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거래가 제한적이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하나솔루션의 기준이. 그러니까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전으로 따진다면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편없지만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이후에 거래대금을 1,000억을 기준 잡았다가 2,000억까지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억까지 상향했다가 다시 작년 7월부로 1,000억으로 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000억조차도 1,000억이 넘겨지는 날이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그러니까 20위 전후도 아니고 1,000억을 넘기면 9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00억 넘긴 종목이 9종목. 만약에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시간이 되시면 거래대금 최하위 날 아마 찾아보면 그날이 좀 빠르긴 할 텐데, 우리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거래대금이 이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9종목인가 있는 날이 있어요. 9종목인가 11종목인가. 그만큼 거래대금이 전체에서 줄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서도 하나솔루션의 기준이 거래대금 상위에 하나솔루션이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6.8% 1,900억.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물론 시가총액 7위입니다. 시가총액 7위고 시가총액이 35조 7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현대차의 거래대금이 당연히 뭐 1,0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100만 주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거래대금이 1,600억, 1,700억 될 거란 말이에요. 1,700억까지 안 나오고 1,600억대. 그럼 1,600억이면 어제 기준으로 한다면 거래대금 몇이요? 7위에 놓여진 거죠. 거래대금 7위. 그게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아, 거래량 터지는 거뭐 전일 대비 20배 거래량, 그 말도 없는 들쑥날쑥한 거 말고요. 명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대금 1000억을 넘기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응? 그리고 기존에는 얼마나 거래대금이 터졌길래 저렇게 윤정두가 악을 쓰는 건지 그것도 미리 볼까요? 어차피 뭐 지금 초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 뭐 응? 현대차의 기준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뭐 거래량 기준에서 11월 2일자 저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놓긴 해놓아야겠네요. 자,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2019년도에 예? 거래대금 없을 때는 1000억짜리 종목이 몇 종목 나오지도 않아요. 응? 1월 11일 같은 경우, 19년 1월 11일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넘긴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인가요? 참나. 1000억 넘긴 종목이 다섯 종목에서 19년도 1월 11일 날 정확히 2년 뒤에 21년 1월 11일 날은요. 21년 1월 11일 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 좀 찾아서 좀 주세요. 21년 1월 11일 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낮은 거. 21년 1월 11일이 우리나라 거래대금 44조 4천억 터진 날입니다. 44조 4천억. 그리고 19년도 1월 11일이면은 제가 생각할 땐 이거 5조 미만인 날이에요.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꿰차고 있어야 그래도 내 자산 지키는 데 있어서 그나마도 조금 원활해진다, 수월해진다, 뭐그 정도 수준? 저 19년도 1월 11일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19년도 1월 11일 기준의 거래대금 기준 찾아보려고 그래요. 1월 11일, 그쵸? 5조 안 되죠? 어? 5조 미만인 날들이 2월 이후에 저렇게 많아요. 어? 5조 미만인 날들이. 저 줄이 5조짜리 줄. 4조 5,900억. 4조 5,900억. 4조 5,900억. 다섯 종목이 다섯 종목. 그럼 그 당시에 좋게 표현하면은, 어? 좋게 표현하면은, 아, 그냥 아난티만 공략하면 돼. 우리는 저때 아난티 공략했겠어, 안 했겠어? 아난티만 무지하게 패고 있었죠. 주력주는 주력주지만. 아난티만 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안 쳐다봐. 왜? 아난티가 저게 시가총액 이제 저 기준이면은 2조를 넘긴 기준이에요. 저 아난티가 9,500만 주인가요? 어? 그것도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저 1조 미만에서 움직였거든요. 8,600만 주네. 그러니까 2만 7천원이니까 2조 넘기는 시점이고 그 당시 2조 넘겼으면 시가총액 순위가 그래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어? 올라와서 넘긴 거지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나오고 좋게 표현하면은 집중할 수 있고 아난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단타를 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딱 채워놓고 시장 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 거야. 시장아 올라라, 시장이 가야 내 종목도 간다. 제발 올라라, 또 올라라, 제발 가라. 주문해 오고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10조, 20조씩 터져 나오는 순간, 그 순간에 저런 코콘 같은 1500억짜리의 상한가, 저런 흐름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 봐야 저거 뭐돈 얼마나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물량 바지되는 거지, 저기 들어갔다가는. 잠깐 운 좋게 한번 짧게 수익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 최상위에 현대차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대금이 원체 죽어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고, 조금 스타트를 우리가 늦게 따라 붙었어도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위에 물량을 잡아줬으니까 거래가 나온 거지. 예?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 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샀다고, 어우! 윤종두 내가 샀어? 어우, 좀만 기다려. 내가 물 길러다가 내가 이거 주가 한5% 올려줄게. 그렇게 하고 주가 올려줍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면 막 주가 오를 거, 이게 막 어떤 재료가 있어서 주가 오를 거, 그게 아니야. 누가 사야 오를 거 아니야. 응? 대형주들 봐보세요. 저렇게 물량 다 위에 쌓여져 있어. 근데 누군가가 자금을 집행한다. 맥쿼리가 오늘 맘 먹고 20만 주 자금 집행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8만 2천 주. 맥쿼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맥쿼리가 자금 집행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그냥 보합에 있겠지. 근데 맥쿼리가 뭐 자체 회의를 했든 뭐를 했든, 야, 현대차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저평까지 살까? 사자. 뭐 그랬나 보죠. 그래서 오늘 자금 집행만 20만 주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자기도 최대한 저가에 사고 싶은데 귀찮으면 뭐 위로 그냥 싹 올리는 거고. 뭐 최대한 저가에 사고 싶으면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니저면 그냥 막 사겠어? 아무렇게나? 이러고 사고 있는데 모관이, 아, 모관도 오늘 희한하게 20만 주 집행하러 들어오나? 아유, 귀찮다, 야. 아유, 모관도 산다. 아우, 귀찮다. 나 그냥 위로 사버려야겠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그 미묘한 자금 집행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솔루션처럼 IR을 진행하고 그룹 차원에서, 야, 우리 이렇게 진행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금 집행이 쏠리는 경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공매도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쭉쭉. 그 쭉쭉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49,900원까지 찍었는데 나는 매매가 원활해. 어? 야, 나는 1% 빌리면 차익 실현할 거야. 2%도 차익 실현할 거야. 야, 4만 원에서 며칠만에 이게 수익이 얼만데? 난 추세적으로 안 가. 윤정도 말안 들을 거야. 난 매매 잘해. 응? 그러시면 비중 조절을 하시겠죠. 우리는 가져간다니까요. 뭐 직장 다니고 계신데 문자 때려가지고, 자, 차익 실현 또 재평을 받는다. 그거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 근데 이쪽은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기준. 그러면 매수한 쪽이 있고, 응? 매수한 쪽이 있고, 또 위에서는 난 적절하게 차익 실현할래 하는 뭐 액티브 펀드가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또 기계적으로, 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왔어? 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헤지 물량도 있을 수 있고, 고 이제 매매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렸다는 건 위에 매물을 많이 잡아갔다는 내용이 돼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프로램 쪽에 매도가 있고, 키움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8만 주 매수 우위, 미래에셋도 한 10만 주 매수, 요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울 뿐이지. 매수 강도가 얼마큼 더 들어올지는 몰라요. 기아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오늘따라 이제 맥쿼리에서 자금 집행해 주는 거고, 그들이 얼마만큼 더 세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수급에 연동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뭐 맥쿼리가 막살때 어떤 특정 창구에서 아주 공격적인 매도, 차익 실현이 됐든 손절이 됐든 뭐 헤지가 됐든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맥쿼리의 매수 강도가 좀더 확장되기를, 그리고 모관 쪽의 매수 강도도 확장되기를. 그랬더니 뭐툭 튀어나온 게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툭 하고 튀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서의 순위는 아니고, 또 100만 주가 실린다고 해도, 거래대금 5위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소형주에서의 거래대금 5위여서 어 대단한데? 하이드로 리튬 끝내주는데?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극대형주의 거래대금 기준이기 때문에 뭐 흥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흥분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들여다본다. 그럼 현대차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인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에 대해서 요표잘 가지고 계세요? 아, 요거를 제가 교육 게시판에다 넣어놓을까요? 잠시만요. 교육 표 작업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3시간 교육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보시면 이게 44조 4천억 거래 터졌을 때예요. 이거 12일이잖아. 11일. 11일. 11일은 없나? 11일이 44조 4천억. 그걸 왜 아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4조 3천억이잖아요. 그날 8조를 넘겼어요.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맞다면 8조를 넘겼어요. 11일. 그러니까 이때는 4천억 넘겨야, 거래대금 4천억 넘겨야 20위 안에 들어와요. 그 돈이 얼마나 풀렸다는 거야. 그 돈을 상당폭 회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기준은, 지금 뭐
문자는 꾸준하게 나갔죠. 근데 뭐 고점에서부터 뭐 편입의 기준이 잡혔던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세게 돌려져서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죠. 1월 달에도 현대차에 포트를 넣어놨다. 근데 하반기 기준에서 현대차가 지금 한6% 밀려 있다가 오늘 조금 돌려서 그나마 하반기 기준에 손실률이 조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나마도 일부. 지금 19%입니다. 에? 시장 체감 온도가 다른 분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우리는 안 좋을 수가 없죠. 우리는 체감 온도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 지금 하반기 계좌가 19%, 어제 17%, 19%로 오늘 뭐 하나솔루션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현대차가 일부 반등이 나와서 6.93까지 줄인 거예요. 그나마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돌려놔서 4.83. 대신에 나머지 포트가 다 받쳐준 거죠. 그죠? 19.17, 그리고 올해 1월에 기준에서는 얼마? 7.5. 그리고 이번에 저점 찍고 많이 돌려놨죠. 우리 시장 그 11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한 5%대 강세인데 시장 대비 지금 월등한 강세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좀 눌려있지만 나머지 쪽에서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현대차 결론적으로 16만 7천 원의 매수세는 나갔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1% 1,500원 정도 기준 잡아서 1,500원, 2,000원. 그래서 16만 8,500원이나 16만 9,000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발송을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걸 못 들으니까 미쳐. 응? 정확하죠? 8조. 이게 11일자예요. 4,700억을 넘겨야 거래대금 20에 겨우 들어와. 그러니 이때는, 응? 매출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죠. 우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때 매출 나오는 거를 TM 한 200명씩 데리고 있는 팀들이, 어? 자기들이 잘해서 나오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국경제TV의 영업이익이 400억인가 500억을 찍었죠. 한국경제TV가. 영업이익이 400억인가 500억을 찍어요. 전문가 사업 부분이 2017년도에 와우파의 그 당시에 대표이사께서 와우파 좀 활성화해달라고 해서 와우파 김정수 소장 하고 계셨는데 많이 떨어져 있었죠. 매출이. 그때 일주일에 한 1억 5천 2억을 찍어드리면 거의 1등이었어요. 거의. 다 합쳐서 와우넷까지. 그때가 와우넷 주식창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20억? 20억 조금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다 합쳐서 2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한 달에 50억, 70억, 80억?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죠, 완전히. MTM 뭐 초대박 났고, MBN도 매일경제 TV를 못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종편 가면서. 근데 그걸 매일경제 TV를 다시 쓸수 있게 되면서 MBN 쪽 매출도 어마어마해졌죠. 번호도 좀 앞번호로 땡겨놨었고.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요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다른 거 엉뚱한 거 일목균형 볼린저밴드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인 거, 원천적인 거를 뭐 배우세요. 엄청나죠? 지금의 거래대금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어요. 오늘날의 현재의 거래대금은 1,000억 넘기는 게 9종목뿐이 없는 그런 날도 있었고 어제 기준에서는 1,000억 넘기는 종목이 15개뿐이 없었고 1,600억 넘기면 어제 기준에서 7위. 현대차가 100만 주 거래량 터지면 오늘 기준에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 부분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현대차의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2위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0년도에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에서 지금 올해 예상치가 10조인데 2조 4천억에서 10조 영업이익인데 주가는 2020년 당시의 주가 수준 밖에 되질 않아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저 혼자 저평가네, 저 혼자 뭐 너무 많이 빠졌네. 그럼 뭐 하겠어요? 메이저들이 계속 매도를 하거나 메이저들이 윗방향의 매수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뒷받침될 때, 그럴 때더 공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2분기, 3분기, 3분기에 수급이 크게 개선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다 4분기에 말도 안 되게 별 내용도 없이 사실은 밀렸어요. 근데 이제 밀리니까 거기다 대놓고 무슨 뭐 IRA 얘기하고 앉아 있고, 응? 우리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아, 윤정도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 하시겠죠? 근데 그 당시 기준은 IRA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안 주는 거. 아니, 얘만 안 주냐고. 토요타도 안 줘. 혼다도 안 줘. 얘만 안 주냐고. 그걸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시비를 걸었던 거죠. 정치권에서. 응? 현 정부가 너무너무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응? 결론적으로, 응? 아쉬운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에 휘둘린다라는 내용 자체가. 자, 어찌됐든, 현대차의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하염없이 무너져서 15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그 12월 말 종가 기준에 15만 1000원 종가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지금은 그나마도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오늘 16만 8000원까지, 예? 그나마도. 그러니까 20 거래일 고점 16만 5000원을 그나마도 조금 넘겨준 그런 흐름이 돼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뭐한10%좀더 움직인 흐름이 됩니다. 12%? 근데 이게 이제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뻗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아름아름 올라왔는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계속 바닥이라고 인식 잡고 매수의 강도를 들였다. 이런 내용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설정해서 대처를 하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패닉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자산이 고르게 분산돼 있으신 경우, 부동산, 뭐 채권, 상품, 또 현금, 또 주식 이렇게 분산이 잘돼 있으신 경우에는 뭐 현대차 가볼 만하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처럼 시가총액 1위에서 지금은 10위 안에도 20위 안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자산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뭐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버겁죠. 그래서 한 가지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보시는 부분은 이거예요. 2020년도에 2조 3천억까지, 응? 2조 4천억까지 영업이익이 깨졌어요. 근데 급격히 실적 개선폭이 나온 거는 고마진 차량으로 전환을 했고 성공이 잘 됐고 그리고 고급 세단이죠. 그러니까 또 고급 또 차종 부분을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 2000년부터 해서 정의선 회장의 발걸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기존에는 전기차 수소차를 안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래를 매개 살릴. 근데 옛날에도 전기차 수소차는 있었어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막 지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친환경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뭐 충전소 만드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또 세제 혜택 주고 이런 부분
그게 미국으로 따지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학은 후원을 받다 보니까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뭐를 해요? 걸프전 이라크전 하죠. 그게 방산과 전통 에너지 쪽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쪽에 이제 친환경, 응?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정치자금 후원을 받는 쪽의 정책이 당연히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 거겠죠. 어찌됐든 민주당이 뭐 만약에 대선을 이겨서 승기를 못 잡아간다 할지라도 응? 그렇다 할지라도 뭐 미칠 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박빙의 승부 끝에 어찌됐건 매번 그래, 매번 압승하는 경우 드뭅니다. 양당이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박빙의 승부 끝에 일단은 어찌됐든 민주당이 이겼죠. 정권을 잡았죠,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 탄소 배출권 문제 바로 불거지고 친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도 발 빠른 움직임에 대한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뭐 낮아졌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뭐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해요. 컨센서스가 뭐 증권사 애널들이 열심히 분석해서 또 현대차에서 내놓는 IR 자료가 가장 명확한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은 데이터가 올해는 영업이익 10조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다. 근데 시가총액은 7이에요. 영업이익이 10조고 순이익이 9조 4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5조 7천억입니다. 왜 그럴까? 예전에 그런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의 강세 때문에, 초강세 때문에 미국에서 슈퍼볼에 광고를 넣을 정도로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죠. 엔화의 강세로 언젠데 리먼 터지고 나서. 근데 그 리먼 터지고 나서 시장이 안정화된 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안정화되고 엔화 강세가 다시 누그러지면서 약세로 전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에 가격 경쟁력에 의지했었던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힘겨워지는 거죠. 다시. 그래 실적은 여전히 나오고는 있는데 야 이거 경쟁력이 안 되잖아 라는 기준의 주가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전기차 또 수소차 특히 이제 지금 기준 전기차 기준이고 또 고마진 차량 그것을 바탕으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밀리지가 않아요. 자동차 판매 대수는 글로벌 시장 합산을 해서 1% 정도 축소된 것으로 추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1% 정도 축소된 것으로. 그런데 결론은 영업이익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야. 뭐예요? 고마진 차량이지. 고마진 차량. 그럼 매번 얘기했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 집행이 있었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 집행 때문에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정도의 흐름이 됐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후폭풍에 의해서 긴축을 단행했고 자금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시중에 부동산이든 뭐든 박살이 난 거고 다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원화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에 원자재 수입이 비용이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하에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쌓여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찌됐건 라면 업체 가격 올렸잖아요. 그죠? 뭐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상생의 의미에서 덜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판매가 되잖아요. 판매가 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축소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긴축에 소비를 허리를 쫄라매고 있다는데 자동차 인도가 뭐 늦어지고 그건 다 필요 없이 그 늦어졌는데 100대 팔 거를 10대뿐이 못 팔고 앉아 있으면 그건 뭐 인도가 늦어지든 뭐든 아무런 이유가 핑계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취급의 기준은 어찌 됐건 간에 인도가 늦어지든 뭐가 됐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요. 결론 영업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지금. 판매는 조금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해. 순이익도 증가해. 주가가 못 움직였을 뿐이고 못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무섭다면서요, 시장이. 윤정도는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 처음 겪어본다면서요. 어? 그렇게 무서우면은 2차 전지 싹 빼야죠. 그렇게 무서우면은 IT도 추가적으로 다 정리해야죠. 그렇게 무서우면은 변동성 종목 못 들어가고 방산주 싹 빼야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종목은 또 그런 걸 사요? 얘는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로 간다 했을 때안 무너지죠. 다른 종목보다 덜 무너지죠. 왜? 자산 가치가 0.59,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 PER 자체가 5.3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둔화된다, 침체된다 했을 때 물론 판매 대수가 더 급감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고 급감해야 이제 감소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판매 대수가 작아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마진율이 좀 작아질 수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결론은 컨센서스 자체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축소해서 안 본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10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 밴드의 가장 최하단에 놓여져 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예 좋아요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황금 대바닥 주고 그것도 안 돼요. 황금 대바닥 주 떠드는 애들 뭐예요? 주식을 모르는 애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뭐 한국경제 TV 이런 애 가면은 황금 대바닥 주 얘기하는 애 있어요. 어? 기획부동산 그 사장 운전기사 하던 애. 지금은 뭐잘 나와요. 거의 탑텐 안에 거의 매번 들어가죠. 이미지가 좋지 또 잘생기고. 이런 걸 황금 대바닥 주라고 얘기를 하고 줘요. 밑도 끝도 없는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업종 대표주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이 잡혀야 돼요. 이런 기준이 뭐 아시다시피 주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시장 연동돼서 조정을 받고 뭐 이런 수준에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재차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 돌리는 가장 큰 기준은 뭐예요? 그냥 뭐 낙폭가다니까 돌리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가장 큰 기준은 뭐예요? 그렇죠. 실적이죠. 실적 이외는 없어요. 실적 이외는 어떤 종목도 장기적으로 실적 이외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론은 현대차는 말 그대로 가장 여러분들 포트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넣어야 될 종목. 올해 그세 종목을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으로 꼽아놓은 거죠.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있고 사실은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이슈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실적도 거기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업종 평균 대비 현대차처럼 이렇게 저평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IT 기준에서는 지금 뭐 상당한 저평가 위치죠.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1분기에 지난해 1분기입니다. 사상 최대치의 실적. 2분기 사상 최대치. 그리고 컨센서스를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는 그다음에 3분기 기준에서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는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냈는데 예전에 이제 2020년 3분기 그때처럼 대손 충당금 형식으로 뭐 그때 뭐죠? 개발비인가 뭐예요? 저도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거를 그 빼내면서 공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공시를 볼까요? 그거를 빼내면서 이제 실적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실적이 이렇게 둔화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 그때 내용이 공시로는 안 나오나요? 미리 이제 그 설정해 놓는 게 있는데 아 모르겠다. 하여간에 그렇게 돼서 이건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리콜 사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미리 잡아서 털어버린 것처럼 2020년 3분기에 그런 내용의 기준이에요. 그런 내용의 기준이라서 크게 뭐 우려되는 그런 기준점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인데 3분기까지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뭐좀 정리를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다 끄집어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월 2일인가요? 이게 이제 월말 기준에 기준이고 그 다음에 뭐 1월 2일 날뭐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의미도 없지. 이거 다 묶어서 주세요. 이거 어? 1월 3일 묶을 것도 없네 뭐. 뭐 이렇게 해서 오늘자 보면 되고 크게 뭐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월 2일, 3일, 4일 뭐 계속 매수사인을 줬다. 그거 1월 이후 것만 내일장 공략주 1월 2일 그다음에 뭐 혹시 수익 범위가 있으면 1월 2일 것만 묶어서 뭐두 장이든 네 장이든 묶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컨센서스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3분기까지의 누적 그 판매 대수 기준입니다. 35만 5천 주. 그리고 이거 9월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1%잖아요. 그러니까 해외가 더 월등히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감소가 많이 됐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해외에서 이제 원체 판매가 많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이 부분은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실적이다. 대수만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고마진 차량이 더 많이 팔렸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 나와 있고 요 판매 대수 정리하다가 말았죠? 12월 것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10월, 11월, 12월 것까지 누적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차 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미국 보조금 그 내용 8월 달에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8월 달에는 충격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뜬금없이 12월 달 돼서 이게 악재라고. 야,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결과론적인 내용이 되죠. 결과론적인.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사우디하고의 전기차 반조립 공장 MOU 체결한 부분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실적 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1월 2일부터 계속해서 이런 매매 사인을 좀 잡아드렸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죠. 1월 2일, 3일뿐이 없나요? 매수인 나간 게? 문자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1월 2일 요 월봉 그리고 이게 1월 3일인가요? 1월 2일, 1월 3일 그리고 엊그저께 방송 가지고 나왔잖아요. 11일자인가요? 11일자 이외에도 방송 없나요? 그럼 11일자 방송 가지고 나온 거 어제? 어제 말고 현대차 방송 갖고 나간 거 있잖아요. 어제 걸로 주시든 뭐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요 흐름의 월봉의 크기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좀 돌려놨을 겁니다. 11일자 방송하면 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기준에 이거구나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더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일단은 하나솔루션 기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갭 상승이 나왔을 때 48,7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48,750원에 1차 매수가 나간 게 우리 48,750원 700원. 그렇게 하면서 주봉상의 흐름에서 말도 안 되게 뭐 4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이유가 있겠느냐? 에?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뭐 내일까지도 한번더 치고 올려도 돼요. 그리고 너무 큰 오버슈팅 아니어도 됩니다. 적절하게 이 정도 꼬리는 감내할 수 있잖아요. 거래량은 터져 있죠. 일단은 터졌다는 개념이 뭐예요? 5M에 20M의 거래량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돌아다니시지 말라는 게그 정신 나간 애들 뭐라 그래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그 모든 기술적 분석은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다 그게 기준점으로 잡혀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어야 그게 어떤 뭐 기법이 되든 패턴이 되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량 터진 거는 평균치를 넘겼을 때 기준을 잡으시고 변동성 매매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최상위 순위 20위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아이고,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제프 백이, 오유, 별세하셨네. 78세시네. 연세 꽤 있으셨네. 에릭 클립튼, 짐 페이지, 제프 백. 그들이 왜 3대 기타리스트냐면, 더 비슷하게 훌륭한 사람 많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또뭐 지미 핸드릭스도 있고 있는데, 왜 3대냐면은 야드버즈라는 그룹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프 백이 1기, 에릭 클립튼이 2기, 지미 페이지가 3기. 그 지미 페이지가 야드버즈라는 이름을 바꿨죠. 뭘로? 레드 제플린으로 바꿉니다. 그게 레드 제플린. 그래서 그들이 야드버즈 출신이라서 세 명을 묶어서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한 거죠. 그리고 야드버즈의 곡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룹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야드버즈의 곡도 틀어드리면 다 아는 노래, 다 아는 노래. 그막 우리가 동요처럼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드버즈 노래. 아주 초창기. 78년생, 78이시니까 아주 옛날, 아주 옛날 가수가 되겠죠. 야드버즈 활동했을 때가 60년대인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 현대차 말씀드린 거고, 하나솔루션 부분도 일단은, 잠시 후에 다시 들여다볼게요. 현대차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현대차 부분의 PPT를 제가 우리 직원분께 다시 올려드릴 거고, 추가되는 PPT 내용이 있으면 설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대차 표 작업하던 게 저기 저한테도 있네. 판매량 표 작업이 있네요. 그래서 판매량 표 작업까지 마저 보고, 12월 것까지 나와 있을 텐데 12월 것까지 해놨나 모르겠네. 지수는 0점 이상 그렇게 뭐 크게 눌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종목별로만 이제 지금 조금 눌려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다 합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아까 9월 달 거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걔가, 이건 월별 개고 총합산계는 국내에서는 5.2%, 해외는 2.9% 증가. 그러니까 9월보다는 월등히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1.4. 그럼 실적 부분이 뭐 상당히 크게 개선돼 있는 거죠. 실적 부분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도 마이너스 1.0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9월까지의 누계 부분이 있었고, 10월 달 기준의 실적 전망치, 일단 판매 대수는 별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영업이익 부분, 3분기,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아니라 발표된 실적의 기준입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부터 추정치가 먼저 나왔고, 발표된 공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컨센서스가 3조 2천억이었어요? 공시가 2조 8천억이고, 근데 어떻게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1%? 요거 다시 확인해서 수정해 주세요. 일단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죠? 그래야지. 3.20288. 컨센서스는 288.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에 비해서 수급 범위가 좀 꼬여져 있었고, 이슈 부분이 부정적인 이슈 위주로 해석이 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뭐 어렵게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기준에 16만 7천 원에 일단 매수가 나갔고, 고점은 16만 8천 원이에요. 다시금 세게 돌리면서 12시 기준까지 우리가 4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죠. 기준 거래량을 12시 기준까지. 그러니까 그 수준의 거래량은 터졌어요. 여기서 다시 16만 8천 원 넘기고 17만 원 공방까지 나와만 준다면, 그럼 100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그 추세가 확산이 된다면, 어이 그렇다면 뭐 땡큐 하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을 놓고 보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더 넣어 주실 자료 있으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차트를 놓고 볼 텐데 월봉 기준에서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놓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막 꼬물딱 되고 있어요.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시장의 조정에 연동된 폭이 있다. 저 꼬랑지 달릴 때42% 조정인데, 사실상 저거 제외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33%면요. 시장 3,300까지 올라가서 1,000포인트 밀린 거 감안하면, 1,000포인트면 얼마야? 30% 밀린 거예요. 그거 감안하면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힘이 없는 애가 아닙니다. 왜냐면 오르지도 못하고 주구장창 깨져 내려가는, 뭐 흔히 황금대바닥주라고 얘기하는 한국전력이 그러려나? 내리 빠지고 있잖아, 얘는. 내리 빠지고 있잖아요. 이걸 황금대바닥주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황금대바닥주로 하는 이유가, 쥐들 경험 없는 친구도 기술적 분석도 아무것도 못해. 기본적, 기술적. 그러니까 야, 얘는 더 이상 안 빠지겠지는 거야. 응? 막연하게 안 된다고요.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다시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돌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제 조건은 당연히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형성이 돼야죠. 어떤 게 이렇게. 이 거래량들이 일정 범위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그 거래량 이상으로.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꺾여지고 크로스가 날 위치에 영선까지 돌려주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흐름의 범위는 당연히 요 자락이 아닌 요 윗자락의 흐름에서 요 부담 요인의 기준점들 있죠? 요 자락을 넘길 수 있다. 20만 원대 초반.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넘길 수 있느냐는 올해 실적만 보시고, 지금의 주가가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의 주가 수준으로 회귀돼 있다. 거의 뭐그 수준이잖아요. 거의 코로나19 대비해서 조금 위에 있다. 그게 위안이 된다. 뭐가 위안이 됩니까? 뭐가 위안이 돼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에 하나솔루션 제가 차트를 하나뿐이 안 잘랐나요, 아까? 어쨌건 그 현대차의 기준에 2020년도 영업이익 2조 4천억 대비 얼마가 증가한 거야? 10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에 놓여져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저 흐름 범위를 이제는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스타트 흐름이 좀더 이제 월등하게 더 강도 있게 형성되어 주기를.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이제 과하게 시장 대비해서 등락률의 기준에서 많이 과도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그 거래 부분이 개선되는 폭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요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좀 개선이 돼서, 또 주봉 단위의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어요. 사실은 둔화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확장이 돼서 마감 때까지 좀더 들어 올려서, 지금 5MA, 20MA 339만 주니까 지금 180만 주에 오후장에 한 60만 주확 터져가지고, OMA의 거래량이라도 좀 넘겨놓기를 주간 단위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되겠죠. 다음 주에도 갭 상승의 크기의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도 뭐 마찬가지. 12월 이후에 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내린 그 흐름이 있는데, 그 IRA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또 현대차가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12월 달 기준 잡으시면. 12월 달에 시장이 어찌됐든 아직까지 2,500포인트 회복이 안돼 있잖아요. 150포인트 밀려 있는 거예요. 2,500 대비해서 150포인트. 그에 반해서 현대차는 3%뿐이 안 밀려 있고, 바닥 대비해서는 시장 8% 오를 때11% 돌려놓고 있고, 현대차 무조건적으로 바보 같다, 못 움직인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중기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다시금 16만 8천 원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은 뭐 당연히 편입, 추가 편입 기준,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